예,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예, 오늘은 그 금수면 소재지 인근에 경북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에 있는 지대 높고 전망 좋은 곳에 가족 낳고 묘지터 또 주말 농장 요런 거 할 만한 땅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땅은 저쪽 등대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저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래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기원기하고 농기계가 들어가는 흔적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저 도보로 해서 들어간 그런 길인 것 같더라고요. 좀 이따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지대 높은 곳이고 전망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족 낙골 묘지터 주말 농장 농지원부 만들 땅으로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선 드론 영상부터 먼저 보고 제가 현장에서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드론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기 이제 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이 있고, 우리 땅은 지금 요 포당돌에서 바로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누가 청량을 해놨다. 뭐 산주인이 해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청량 말뚝이 꼽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있고 도로 포장도로에서 우회전해가 들어왔는데요. 비포장이지만은 농기계라든지 또 공투 포크레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폭은 됩니다. 자,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니까 여기 이제 요 쌍봉짜리 이제 미터도 있고 그러네. 아, 나 이게 무슨 벌레가 이렇게. 그래도 요 이제 박경작을 하시는 분이 양심상 이렇게 그 장비하고 농기계 들어가라고 이쪽에는 지금 현재 작물을 심어 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땅이 드러치 가지고 앞에 전망이 좋아 가지고 뭐 농기계 하고 장비 들어갈 폭은 농작물을 안 심어 놨네요. 그래도 아이고 감사 자, 요 하우스가 있죠. 하우스를 기준해 가지고 요 밑에 지금 옥수수 심어놓은 땅 있죠. 이 땅은 아닙니다. 그 땅 말고 요 밑에 보면은 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 땅입니다. 오늘 매물은. 자, 자, 우리 땅은 여기 있죠. 여기 땅 밑에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번합니다. 여기 이제 묘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여기에 그 묘가 하나 있었는데 이장을 했습니다. 봉분처럼 이렇게 막 갈대가 억새가 이래 심겨져 있는데 자연적으로 심겨놨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났는데 요 봉분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산수 이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하게 들어볼까? 자, 안에 쭉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번번합니다. 요 봉분 아닙니다. 이장했습니다. 산소 이장은 했다. 요거 이제 산소가 있었던 자리인데 예전에 산소 이장을 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땅은 이쪽이라 보시면 돼요. 이쪽인데 자, 여기 오늘 경부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에 있는 땅이고요. 부지 면적은 총 458평이고 매매 금액은 우리 사장님이 받고 싶은 금액이 저겁니다. 그 평당 10만원 정도 받고 싶어 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까지인데 여기가 이제 지목이 전이고 희망 가격은 10만원이고 좌향은 이 방향입니다. 정동향입니다. 동향이고 비포장도로 뭐 접혀있고 농기계하고 공투 포크레인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도로는 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생겨 있고요. 우리 땅 저 폭은 저쪽에서 여기까지 폭은 지금 보면은 약 23m, 4m 정도 되고요.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폭은 폭이 아니고 길이는 67m 정도 됩니다. 그 기력지가 기다하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용도는 가족 낙골 비석 묘지타라든지 또 농지원부 만들 땅, 또 주말 농장 뭐 이런 거 할 만한 그런 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끝에 한번 가보자. 아이고, 뒷값을. 이게 저 나락처럼 이렇게 보리처럼 이게 꺾어버리 장안으로 다 들어와요. 이게 으이씨 쉣 잘 밟아야 돼 이거.
자, 나간 짐을 즐겁게 잡 나가보자. 자, 2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까지. 어휴. 자, 요 기럭지가 요 저쪽부터 해가지고 이끝이 오는데 여기가 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요 푹, 땅이 푹 꺼졌잖아, 그죠? 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저쪽 가가지고 또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땅은 요 땅 바로 밑에 이렇게 완만한 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카메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 앞에 있는 그 우무과 이래 그 억새풀이 있잖아요. 저기 원래 봉분자리인데 산수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 쭉 돌으면은 마을로 도는 길이 한 세 갈리 길이 있는데 우리 땅은 마을로 그쪽으로 안 돌으셔도 됩니다. 그 이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골로 돌아오셔가지고 3m 포장도로에서 그 장비하고 농기계 충분하게 현장까지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포장도로에서 도보로 한 3분만 걸어 들어오면은 본 땅까지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그 가족 낙골 비성 묘지터 구하러 다니시는 분 많은데 땅들이 잘 안 나와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길 없는 맹지가 몇 호 될 만한 땅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 있는 땅들은 요즘 그 묘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요런 땅을 사가지고 어차피 화장해가 모시고 오시기 때문에 장비만 하루 딱 해가지고 샥 긁어내고 계속 조상님들 계속 모셔가지고 저 밑으로 해가지고 후손들까지 다 모셔도 될 만한 그런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가족 낙골 묘지터 비석 묘지터도 쓸 수 있고 또 주말 농장 그리고 농지원부 만들 땅. 예, 오늘 경북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에 있는 457평짜리 458평짜리 현장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사무실 브리핑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성지도 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이것저것 다 열람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매물은 금수면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주읍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이제 서쪽 방향으로 쭉 33번 국도 4차선을 타고 쭉 왔습니다. 쭉 와가지고 자, 이거 대천산거리 가는 곳입니다. 대천산거리 농협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금수 방향으로 쭉 물 타고 쭉 왔습니다. 쭉 와가지고 바로 좌회전 동네 이면도로 타고 좌회전 해가지고 현장까지 쇽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땅에서 우리 성주읍까지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디 쪽에서 왔냐면은 보치 자, 잘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하트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주 방향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바로 좌회전했습니다. 좌회전해가 쭉 돌아가지고 우리 동네 이면도로입니다. 제가 이제 차를 요 파킹식에 놓고 제가 산길 타고 쭉 돌아가지고 요 산수요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농사짓는 밭을 경유해가지고 현장까지 쭉 들어왔습니다. 우리 땅은 언덕 위에 들은 진 땅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래 보시면은 옛날에 지금 요 산소가 요 하나 있을 때 표가 나죠. 요 바가, 그죠? 우리야 이 표가 나잖아요. 여기 산소 없습니다. 이장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들어왔냐면은 차는 이제 요거 이제 세워놓고 차는 요 세워놨습니다. 요 세워놓고 여기 산길 타고 쭉 돌아왔습니다. 쭉 타고 돌아와가지고 여기 지금 산소 두 개 보이죠? 산소 두 개 요 세 개 보이죠? 요걸 지나가지고 또 농사 짓는 밭 지나가지고 하우스 보이시죠? 여기 하우스 지나서 쭉 돌아왔습니다. 찾기 쉽죠? 찾기 쉽고.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남향, 그죠? 동향, 여기가 북향, 그리고 서향.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 이 산이 동그리, 아,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산이 이쁘죠? 이쁜데, 아, 요 센터에 여기 우리 땅이 있다.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명당짜리 중에 명당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동양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양 토지다. 그래서, 가족 납골 놀이터에서는 아주 안성맞춤, 이제 안타깝게도 길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제가 쭉 보니까 이 장비,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장비가 일단 먼저 이렇게 통과를 하고 뒤에 차량이 이렇게 진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우리 땅을 활용하려면은 동네 이장 찾아뵙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산주가 누군지도 좀 알아보고 해서 또 통행 좀 하자라고 옛날부터 통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야박하게 막지는 못할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모르니까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산주도 하고 동네 이장님 찾아뵙고 산주가 누구냐 차량이라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사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사진을 바로 보겠습니다. 짜잔. 자, 우리 땅 경계부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자, 간략하게 한번 제가 재봐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래가 이제 우리 땅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우리 땅이고요. 여기 지금 현장 방식으로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우뭇하게 지금 억새가 있었잖아요. 여기 옛날에 이제 산소가 있었던 자리인데 철거를 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오해 없으기. 아, 그리고 우리 땅은 동양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가 서양이고 여기가 북향이고 여기가 남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왔던 길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성주에서 쭉 이제 금수 방향 쭉 돌아가지고 바로 좌회전 해가지고 이면 도로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는 주도로는 이 도로가 아닙니다. 이면 도로를 타고 바로 제가 이렇게 차를 파킹시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산길을 타고 제가 이렇게 또 농사 짓는 밭을 경유해가지고 우리 땅까지 이렇게 쇽 이래 돌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우리 땅은 여기에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또 뭐 봐야 되노?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자, 우리 땅 경북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 773-2번지입니다. 773-2번지입니다. 위성으로 확인하시고 현장 방문 현장 방문 부탁드릴게요. 발음이 또 셀락하노. 자, 지목을 한번 볼게요. 지목은 여기가 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514제곱미터입니다. 약 458평이다. 희망 가격은 평당 10만원입니다. 사장님 받고 싶어하는 금액은 10만원인데 땅은 좋은데 그래 받겠나? 일단은 마음에 드는 사람 챙겨야 결정해 들어가죠. 그죠? 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카나 지적도상 명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우리 땅 경계는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강조, 우리 땅은 동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고 자, 지적 편집도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자, 주위에 이제 지적 경계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들어왔는 그 경로가 요리 돌아와가지고 차는 여기 세워놓고 제가 이제 산길을 타고 요렇게 돌아와가지고 인근에 요거 보이시죠? 요걸 경유해가지고 또 농사 짓는 콩밭, 옥수수밭을 타우스 또 보이시죠? 지나가지고 바로 우리 땅까지 쭉 들어왔습니다. 아, 보니까 우리 땅이 요 보니 산이 보이시죠? 산 여기 이제 요 산 안에 딱 센터에 있는 땅이거든요. 이렇게 보시죠? 센터에. 딱 센터인데 내 생각에는 명당 중에 명당인 거는 정확하게 맞는데 여기가 이 자리가 맞는데 안타깝게도 이 땅은 지적도상 맹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파랗게 지금 제가 선을 끊었는데요. 이쪽으로 장비가 일단 먼저 들어가고 난 후에 차량도 진입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동네 이장님 찾아뵙고 동네 요 산주들 있죠. 산주들한테 차량만이라도 좀 진입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동네 이장님들하고 또 동네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또 마을 대동회 하는 날 찾아뵙고 참조도 좀 하고 농도장도 찍어 놓으시고 농막주택 갖다 놓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나는 요 뭐 나중에 우리 조상님들 좀 모시고 그럴랍니다 하면서 동네 주민이 대뿌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나중에 민원이 발생 없고 그리고 이 산주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농기계가 다 다녔던 길이거든요. 그래서 도로 포장 안 한 이상은 좀 단위, 단위으로 또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산주 입장에서는 뭐
내 산에 뭐 이름저렇고 뭐 장비가 왔다 갔다 하면은 싫어하지만은 옛날부터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농사용 길이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땅을 사는 분은 또 그 산주들 찾아뵙고 또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복수. 우리 땅 여기 남향, 여기 동향, 여기 서향, 여기 북향. 그 우리 땅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동향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냇물이 철철철 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의 어떤 그런 자리도 나온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언덕 위에 드러진 땅이기 때문에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 가족 낙골 비석 묘지터, 그 다음에 농지 원부 만들 땅, 그 다음 농마주택 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설비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